시편 143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자들과 여야의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일에도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동참하게 하옵소서. 경제와 사회는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복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육은 자율성과 자립성을 지닌 사람을 양육하는 교육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믿음의 성도들이 자기 위치에서 각자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시편 143편은 시편 전체에 나오는 참회의 시가, 회개하는 시가 7개가 있습니다. 7개의 참회 시 중에 마지막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그리고 이 140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환난을 당하면서 이 시인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뭐든지 잘하는 줄 알고 내가 뭐든지 부끄러움이 없는 줄 알지만 고난을 당하게 되고 내가 때로는 깊은 질병에 들어가게 되면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는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하는 마음속에 이 참회하는 심정을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책감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안 느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것을 손에 대면 아 뜨거워 그래야 됩니다. 칼로 내 손이 어쩌다가 이렇게 베어지면 아야 하고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죄책감입니다. 내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내 영혼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확인이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심리학자나 상담학자들이 그냥 죄책감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너 당신 죄책감 느끼지 마라. 그거 죄가 아니다. 당신 그냥 죄책감 없이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세상은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죄책감은 우리의 신경세포와 같이 영적인 신경세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올바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공의와 정의와 정직으로 살아가야 할 내 삶에, 그것이 이 영혼의 건강함인데 이것이 무언가 어디에인가 잘못됐을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내 영혼이 지금 살아, 쌩쌩하게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을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면 마치 나병 환자가 조금 내가 잘못된 것, 손에 뜨거운 것 만져도 이게 뜨겁지 않아서 자꾸만 손이 상하고 곳곳이 상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과 같이 이것은 치유가 아니라 회복이 아니라 방치요, 이 삶에 대한 이게 무기력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죄책감이 있다는 것이 아, 내 영혼이 아직 건강하구나, 내 몸이 건강한 것처럼 내 영혼이 지금 밝게 뛰놀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 죄책감을 오래 갖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죄책감 속에 빠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책감을 어찌하지 못하고 달고 다니는 게 문제입니다. 그 이 죄책감을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어느 누가 내 죄책감을 아무리 씻어서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나의 죄악을 덮어달라고, 내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이것을 이렇게 가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오래 가지고 죄책감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네가 죄책감이 있느냐, 네 속에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네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면 빨리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바깥에 가서 넘어져서 손이 다치고 무릎이 찢어졌으면 그냥 혼자 그것을 반창고로 자기가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응아 하고 엄마한테 와서 여기 이렇게 피가 난다고 소리쳐야 그게 건강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봄 잡고 내가 어른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우리 앞에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받아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죄 용서의 기쁨을 갖는 것, 그것이 이 죄책감을 없애는 길인 것입니다. 죄책감을 그냥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디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 죄책을 하나님 앞에 아담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침에도 초청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사도 바울이 나는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 모두를 판단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의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다가왔을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이 자기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내가 죄가 없다 할 사람이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저분이 인간의 막힌 담을 다 부수는 분이구나,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자유와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분이구나, 그래서 선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왜 아픕니까? 우리의 몸이 왜 이 당뇨가 되면 당뇨가 우리의 몸을 상하게 만듭니까? 모든 것은 피가 안 통해서 그래요. 어딘가 막혀져서 그래요. 심장에서 깨끗해진 이 피가 온 이 몸을 마음껏 돌아다녀야 내 몸이 건강한데 어딘가 막혀져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 막히면 이건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곳곳에 있는 이 세포의 마지막 이 세미한 신경세포의 그 줄피 통하는 그곳이 막히면 이게 서서히 상해지고 썩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맑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내 인생에 너를 막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내 영혼이 자유롭게 뛰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강건해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영원한 세계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 그것도 뭘로 살라고요? 아들로 딸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죄책감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죄책감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내게 부끄러운 거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못됐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를 용서하세요. 내가 이제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갈게요. 새로워질게요. 여기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게 혹 내 죄 때문이라고 하면 주님 그 죄는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당하는 고난에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에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이 종이라는 말은 굉장한 말이에요. 신약에서 굉장한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가 이게 굉장한 언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아무도 이런 말을 함부로 못했어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이 겨우 한 말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명자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자랑스러운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아의식, 자기 정체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시인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신약으로 확대하면, 신약적으로 확대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고백이 훨씬, 이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다윗은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고 부르는 이 길이 열려졌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열려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선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런 주님의 종으로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기 보면 들으시고 기울이시고 응답하소서. 여러분, 이런 반복적인 언어들은 굉장한 간절함, 그죠? 아주 간절함. 내가 갖고 있는 이 모습, 정말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그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심판 행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그대로 아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자,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얼마나 힘들면 내 심령이 내 속에서 부글부글 다끓고 상해지고 있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고 내 생명을 죽은 지 오랜 자가처럼 나를 어둠 속에 가두어서 내가 고통 중에 있나이다. 얼마나 꽉꽉 막혔습니까? 모든 빛이 없는 곳에 나를 가두어두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 시인이 갖고 있는 이곳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경험했던 어떤 순간들이 다윗에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뭘로 이기냐?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 여러분, 이 이기는 방법이 회상하는 방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었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민족, 조상,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일, 모세에게 행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아,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셨지. 그래서 축복의 조상으로 만드셨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렇게 고난받고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기도를 들어주셨지. 이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조상들의 신앙을 읊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신앙은 회고적이고 신앙은 역사 회상적인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어머니 신앙의 아버지를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신앙의 위기를 겪었을 때 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는 믿음의 신앙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내 어머니 얘기를 듣고 내 아버지 얘기를 들었을 때 어머니도 아버지도 인생의 그 우여곡절 속에서 그렇게 든든히 서셨지. 아, 나도 이 어려움과 곤란 속에서 내가 이겨나가야지 하고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의 얘기, 우리 신앙의 성도님들의 이야기, 우리 교회사 속에서 순교자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교회를 세웠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있는 이 고난,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으랴, 내가 포기하지 않으랴,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리라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손을 펴고 마른 땅, 마른 땅이 뭐예요? 쩍쩍 갈라진 땅이죠. 뭘 기다려요? 하늘에서 비를 기다려요. 그런 땅같이. 아, 이 다윗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한다. 여긴 마른 땅같이 비가 없어서 쩍쩍 갈라진 마른 땅이 비를 갈망하듯이 그 속에 그 모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가 계속 이제 6절부터 본격적인 기도가 계속이 되는데 그 중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기에 아침에라고 한 말이 나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 해당이 되죠. 아침에 나로 하여금 뭘 듣게 해요? 주님의 인자한, 그 인자가 뭐예요? 헤세드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r unfailing love, 당신의 끊어지지 아니하는, 당신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 그게 인자한 말씀을 오늘도 내게 주셔서 내가 다시 잃어버렸던 나의 길을 다시 찾고 주님께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내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의로, 주님은 의로운 분 아니십니까? 12절에는 다시 주님의 unfailing love, 당신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언약의 사랑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인자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축복을 오늘도 경험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